지키지 못해? 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서 전해요. 당신 아들은 이 세상에서 없다더라고요. 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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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 수호씨! 누아! 수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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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수호씨! 우리 이길 수 있어! 수호씨!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렇게 빤한 표정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70년대 영화 하자는 거야, 뭐야? 감 안 잡혀? 무표정 속의 증오. 그게 그렇게도 안 돼? 자, 다시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쉬어. 좀 쉬었다요. 전나영 씨 오늘 왜 그래? 이렇게 쥐어짠다고 연기가 나와요? 개봉 날짜 맞추려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몰라서 그래? 아이 저... 좀 쉬었다 하지. 자, 커피나 한 잔들 하고 합시다. 전나영 씨 많이 컸네. 누굴 믿고 그런지 몰라도 개길 줄도 알고 말이야. 안녕하세요, 형님. 이 기자. 언제 왔어? 자, 앉아. 저 7시 땡칠 때 도착해서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찌나들 열심들인지 제가 끼어들 수가 있어야죠. 그래?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니요. 저 아주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 그러자 이번 작품 그 뭔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신인데 뭐. 아, 저 첫 신 딱 들어가는 거 보면은 감 잡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저 이번 작품 그 스토리가 얘기 먼저 알고 나면 재미없잖아. 아, 참 김 감독님도. 아, 기사를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기사를. 그런가?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는데 말이야. 남자 쪽 집안이 워낙 대단해서 두 사람 사이를 반대하는 거야. 네. 재미없지? 글쎄요. 아, 고맙습니다. 재미없다고 해도 돼. 그건 전제에 불과한 거니까. 네. 그런데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를 죽여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미스테리 멜로야. 아니, 그 작품을 직접 쓰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구성은 내가 하고 여러 사람이 밤샜지 뭐. 아이고, 완전히 한국의 코플라인데요. 아, 참 저 이번에도 나영이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어허, 이 사람이. 이 기자. 아, 예.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아, 예. 앞으로 우리 기사 쓸 때 말이야, 꼭 넌픽션으로 하자고. 자네가 기자지 무슨 소설가인가? 아, 참 감독님도. 자, 그럼 다음에 보자고. 아, 예. 왜 그렇게 저기압이야? 얘기 좀 해봐. 왜 그래?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이유가 뭐야? 사람 우습게 되는 거 시간 문제야. 무슨 일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제대로 된 데서 밥도 못 먹는다니까? 아, 도대체 사람 뭘로 보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혀서. 또 스캔들이야?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래?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을 텐데. 뭐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기운 씨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됐어, 그만해. 난 그런 거 압니다. 자, 그만 가자. 이러다가 해 뜨겠다.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접수 완료하고 숙소에서 봅시다. 오늘 먼저 할게요. 그래. 나영이, 걔 몸 조심 좀 시켜. 자칫 잘못하다간 걔 때문에 큰일 나겠어. 스캔들 말이야. 이번엔 아주 쟁쟁하던데. 한두 번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을 조심시켜야지. 글쎄요, 진짜 거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생사람을 잡는 건지. 김관덕도 조심해. 내가 봐도 걘 정말 여우야. 자, 전국과 영화배우 전나영의 얘기라면 그건 스캔들이 아니잖아? 러브스토리지, 안 그래? 살짝 흘려줄까 보다. 안 돼, 아직은. 왜? 시기가 안 좋아. 그 시기 언제 좋아져? 네 아버지 허락하시면. 뭐야? 지금 그걸 말려고 해?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 줄 것 같아? 천에 고아에다 빈털터리 김감독하고 결혼을? 천만에. 그 양반은 하나 있는 딸 자식 배워하는 것 때문에 얼굴 못 들고 다니시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야? 난 상관없어. 어차피 내놓은 자식이는데 그 사람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야. 김씨, 수상해? 혹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날... 뭐야? 그렇잖아, 얘기가. 그렇긴 뭐가 그래? 내가 기껏 그런 놈으로밖에 안 보여?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래, 네 말대로 난 천의 고아야. 내가 뭘 원하는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추석 때까진 가능하겠지? 네. 오히려 극장에 안 잡히면 어쩌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어쨌든 간 몇 군데 섭외를 해놨으니까 김감독 아무 걱정 말고 영화나 잘 찍어. 다 찍은 영화 개봉 못하게 만들진 않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야, 덥다. 와, 이리 와잖아, 여기다. 네. 저 감독님, 저 전화 좀 주세요. 안 계시는 동안에 전화 여러 번 했었어요. 누군지 말씀 안 하시고 전화번호만 말씀해 주시던데요. 아 참, 그리고 윤지선 씨라는 여자분한테 진짜 전화 왔었어요. 누구? 윤지선 씨라고. 윤지선? 네, 전화 또 하신다고 하던데요. 사장님 좀 데려왔는데. 잠시만요. 레스토랑 손님 오셨습니다. 예. 올라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기훈 씨가 오셨는데요. 들여보내. 일을 좀 앉지.
밤잠에 계속 날 이렇게 피곤하게 할 텐가?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 뭐 그런 식의 희망이라면 나한테는 안 돼. 자신이 맞는 상대를 골라.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자네 때문에 내 평생 쌓은 탑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나? 제가 그 탑을 더욱 견고히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포기해. 이런 일로 저를 부르실 거면 다시 부르지 마십시오. 사장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앉아. 안녕히 계십시오. 후회하게 될 텐데. 오 실장 들어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놀랬죠? 저 어제 귀국했어요. 아니, 누구신데? 아, 참. 아, 이봐요. 아니,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김기우 씨, 장난기 여전하네요. 이봐요. 아, 이참에 다 쌓아가지고 왔어요. 당신하고 떨어져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만해요. 장난은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악수만 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저,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보라니. 그리고 도대체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참,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를 장난할 얼간이 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제발 그만해요. 이런 식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뭐예요? 3년 만에 만나서 이런 거는 너무 우습잖아요. 당신도 나도 너무 우스운 꼴이 되지 않냐고요. 나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 날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모양이죠. 윤지선이란 여잔 생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걸로요? 그럼 당신이 윤지선이란 말이야? 저 좀 쉬어야겠어요. 밤새 당신 기다리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일어나. 당신이 뭔데 남의 침대에 들어오는 거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당신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장 나가자면 경찰을 부르겠어? 부르세요. 뭐야? 경찰을 부르라고요. 내가 못 올 줄 알았어요? 당신 집이면 또 내 집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윤지선이 아니야. 아, 참.
당시 그런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거예요? 시카고에서 우리가 함께 산 게 자그마치 6년이에요. 근데 당신이 날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시카고? 네. 그 구질구질했던 싸구려 아파트요. 좀 자게 해줘요, 제발요. 시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군요. 얼마나 좋으세요? 아, 3년 만이라면서요? 아유, 어쩜 그 덩어리 그 깜짝같이. 아이고, 전 감독님이 당일 총각인 줄 알았지 뭡니까요? 내리고 뭐해? 무슨 일 있었어? 일은 무슨...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아무 일도 없어. 묻는 내가 바보지. 기훈 씨가 무슨 일 있다고 뭐 나한테 얘기할 사람인가? 치. 내가 미쳤지. 씨, 내 연기 마음에 안 들지? 글쎄, 배우의 연기가 100% 마음에 드는 감독이 있겠어? 기훈 씨 말을 참 예쁘게 해. 예쁘게 칭찬하거나 하지 않는데도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 기훈 씨 내 거 맞아? 이번 영화 개봉되면 결혼 발표하자. 정말? 사랑해, 기훈 씨. 아이고, 깔고 너도 이 모양이니 난 언제쯤 이 기사님처럼 될런지. 충무로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늘게 돼 있어. 일 없을 때야 완전 백수니. 에? 이것밖에 할 게 더 있겠어? 아무튼 더. 아, 요거 한시 좀 물러주시오. 이 사람 그 얘기 받은 게 물리는 게 어딨어? 닷새미나 깔고 되면서. 놔. 아이 참, 정말 인정머리 없이 이러시깁니까? 허허, 이 사람. 아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시다가 사장님이라도 들어오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알았어. 내 촬영 스케줄도 점검해야 되고 할 텐데. 알았어. 아니, 또 걸리려고 있어요? 저 감독 허태한가요? 가야죠. 제발 그렇게 덜렁덜렁 거리지 말고 김 감독 좀 받쳐줘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 기사님도 그래요. 젊은 애들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네, 진정 영화사입니다. 그하고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어디시죠? 네? 집이라고요? 무슨 전화요? 이상한 전화인데요. 김감독님 집이라고. 이리 줘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첫 인사를 전화로 드리게 돼서 어떡하죠? 저 김감독 와이프예요. 여보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샷이라며. 그럼 바스까지만 검사하고 다시 이어가면 되겠네 뭐. 그저 쉽게 할 궁리만 하지. 대사 정도는 사전에 외워두면 어디가 덧나? 문신호공이니까 뻔히 알면서 꼭 이렇다니까. 아니 어차피 커트커트 찍을 건데 뭐하러 그래. 오히려 처음부터 다 외워놨다가 잘하려면 더 헷갈린단 말이야. 핑계가 좋다. 그래, 오늘 얼마나 NG 안 내고 하나 보자고. NG야 뭐 대사 때문에 하나? 감이 안 살아서 내는 거지. 말은 잘한다. 하여튼 NG 낼 만큼 필링값은 캐라에서 제하고 줘야 한다니까. 쥐꼬리만한 캐라 가지고 생색은?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 조심해. 내가 왜 나영 시착이야? 난 얼치기 주관제가 나는 건 사절이니까 다른 상대로 골라보라고. 말 다 했어요 지금? 지금 나하고 농담하자는 거예요? 시비 걸자는 거예요? 김감독 시카고에서 혼자였어? 시카고에서 내내 혼자였냐고.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 그렇게 꼭 열쇠를 열고 들어와야 돼요? 좀 앉아요. 도대체 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과거를 새삼 들춰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날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지선이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봐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까맣게 잊고 싶어지도록 나쁜 여자였나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람을 다 불러내고? 왜? 실버 억지로 나온 거야?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어. 그런 거 같지 않은데? 한 가지만 물을게. 어떤 일 있어도 날 믿어줄 수 있겠어? 어떤 일? 어떤 일이든. 무슨 일 있지? 그렇지? 무슨 일이야? 그런 거 묻지 말고 대답만 해줘. 어떤 대답을 원해? 듣기 좋은 대답? 아님 솔직한 대답? 솔직한 대답. 그럼 그 대답 나도 모르겠다야. 나란 여자 기훈씨가 더 잘 알잖아. 스스로도 대중 못할 만큼 충동적이고 제멋대로라는 거. 미안해. 듣고 싶은 대답 못해줘서. 오히려 내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씻으세요. 준비할게요.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당신 삼치구이 좋아하잖아요. 이젠 확실하게 얘기해줄 때도 됐잖아.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든 대체해줄 거 아니야. 끝내 지선이라고 우길 참이야? 그럼 오늘 밤 어때? 아직은 안 돼요. 당신 정리가 덜 됐어요. 당신도 여자 아니야? 비켜요. 여보세요? 어, 나야. 뭐? 안 돼! 막아야 돼! 어쩔 수 없었어. 사진까지 가지고 와서 들대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도 잡아댔어야지. 저번 스캔들도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는데 이번 거까지 터지면 난 완전히 환영년 되는 거야. 그럼 난 끝이야. 하지만 이런 사정에서 오히려 깨끗하게 인정해버리면 저번 거까지 무마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얼마 후면 발표하려고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빨라진다 해도 상황이 안 좋다고 했잖아. 맨날 그놈의 상황. 무슨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야? 지금 발표하면 우리 관계부가 영화까지 홍보될 테고 나쁠 거 없잖아? 왜 그래? 내가 싫은 거야? 그게 아니야. 아니고요. 저희 감독님은 그런데 나가는 걸 워낙 싫어하는 분이 되나세요. 예예, 죄송합니다. 그냥 나영이만 내보내는 걸로 하죠 뭐. 아이, 다 그렇죠. 예, 그럼 일정 잡아서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촬영을 연기하고라도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요. 예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우! 감독님, 이번엔 뭐 좀 되겠는데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돈 안 드리고 이런 홍보가 어딨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특별 보너스 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떠들지 마. 나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감독님 내숭 수준도
이재범이 원단이에요. 아, 어째 그런 눈치를 하나도 못 채게 하시다니. 신사 식구 촬영 얼마 안 돼 좀 알아봤어? 예? 아, 저 그게 저... 빨리 좀 찾아와! 그리고 집 뒤쪽으로는 꼭 울창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점 명심하고. 예예. 예. 자, 그리고 저 무술하는 애들 한 사람만 더 준비해두고. 예! 레스토랑은 강남으로 가자. 처음 통화했을 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요즘 그런 일 흔하잖아요. 음식 들고 갔는데 시킨 사람은 없고 소방차 줄들이 출동했는데 불은 거는 연기조차 나지 않고 말해요. 하지만 이젠 알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여기서 하는 녀석이 까불고 있어. 정신 차려 임마. 알았어? 가자. 아유, 빨리 가도 되겠네. 예, 관리실입니다. 사모님이시죠? 아, 저 감독님이 많이 다치셨습니다. 저 빨리 좀 내려와 보세요. 예? 아유, 예, 예, 예. 당신이 진짜 지성을 하면 좋겠어. 말도 안 돼, 아버지. 어쩜 그런 말을.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가 성계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신다면요, 전 이제부터 절대로 아버지 찾지 않을 거예요. 아, 저, 아, 정신 차려, 이거사. 안녕히 계세요.
극장 취소했어. 개봉은 당분간 연기야. 그리고 이제 그만 우리 인연을 정리하기로 하지. 촬영은 호석 감독이 물색된 대로 다시 시작하겠어. 애초에 우리 사이엔 결혼 같은 건 문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날 이렇게 무시해도 좋다는 건 아니었지. 자네 부인은 아름답던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시킨 게 분명해. 기우씨를 때렸다는 그놈들 말이야.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뿐이야. 아버지가 날 보러 뭐랜 줄 알아? 기우씨 보고 결혼을 했었다는 거야, 글쎄. 뭐? 우리 빨리 결혼해.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자고. 결혼을 하고 나면 아버지도 어쩌지 못할 거야. 일단 당신 사이다 하면 모른 척 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때 가서 영화사나 차던지, 아님 영화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으면 아버지 밑에 들어가도 좋고. 말은 다시 아버지 찾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럴 순 없잖아. 난 혼자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상관없어. 기훈 씨의 감독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그래도 그걸 별로 크게 치실 분 아니니까. 한잔 안 줄 거야? 그냥 가. 나 피곤해. 진짜 집에다 마누라도 숨겨놓은 거 아니야? 내 집에 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없던 마누라 갑자기 어디서 생기니? 진짜 나 피곤해. 알았어. 기현 씨! 치료 잘해. 여보세요? 나영이? 나야, 유차장.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아, 혼자는 아니지. 아줌마가 있으니까. 오늘은 혼자야. 이리 와서 앉아. 응? 영화 중단하신 이유가 뭐죠? 손해가 많으실 텐데. 아, 그까지 쓰냐? 주가 잠깐 내린 셈 치지 뭐. 그리고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번에 나영이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어. 참 힘들게 찍었는데 말이야. 저를 왜 보자고 하셨어요? 결혼 언제 하지? 뭘 그렇게 망설여? 이혼 경력이야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몰랐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영이가 좀 도와줘. 김 감독 위자료줄 돈도 변변히 없잖아. 윤희선씨 전화 받으세요.
정지선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미국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있어. 난 가진 게 별로 없어. 하지만 지금 있는 거라도 다 정리해서 줄 수 있어. 당신이 내게 위자료를 지불하려면 얼마가 될지 알기나 해요. 당신과 산 6년 동안 내가 마련했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 얼마나 될까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아주 큰 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거야. 누굴 찾아오셨죠? 여보? 여보? 나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 날 지금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야. 나쁜 자식. 혼자 고관차더니 네 정체가 고작 이거였네? 나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이거 못 나? 나! 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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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세상을 이렇게 휘둘러놓는 거야? 말하라 말이야! 말할 때 다 하더라도 알고야 가야하고. 여보, 이러지 말아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지나온 지난날을 생각한다면 당신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린 서로 사랑했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갈구하는 게 뭔지 알지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우씨, 내 말 좀 들어봐.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기우씨, 기우씨 없으면 난 안 돼. 기우씨, 제발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기우씨, 제발 좀 따라오지 마. 지선이가 아니야. 지선일 수가 없어. 지선은 당신이 죽였어요. 왜 그랬죠? 시카고의 생활은 너무나 잔인했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은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럴 때 지선이가 나타난 거야. 한때는 행복했어.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 난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으니까. 넌 누구지? 넌 누구야? 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렇잖아.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리와! 그래요. 당신이 한 말은 벌써 경찰의 손에서 넘어가서 녹음되어 있어요. 이제 당신이 끝났어요. 누구야, 문! 누구야! 누구야! 아니, 왜 그러세요? 아줌마. 저기, 경찰입니다. 저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서 그러는데요. 저, 아주머니 베란다 좀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누구야? 윤지은. 당신이 죽인 여자 윤치선의 동생이죠. 그런 애가 없어. 동생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 제 생명이 뭐하게 궁금한 게 많아. 자, 가. 제시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는군요. 언니를 죽인 살인범을 잡아달라고 오셨던 날 말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느낌만 가지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언니에게서 매달 얻은 편지가 끊어지고 김기훈은 귀국해서 나날이 유명해지고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렵게 미국을 가게 됐는데 언니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신영사님께는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보는 잡는 게 제 직업인걸요. 하지만 이번엔 제 휴가를 다 투자한 거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평생 갚을게요, 그 은혜. 아 참, 그나저나 이 김기훈이가 윤지선 씨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쩜 그렇게 몰랐을까요? 제 주위 사람들도 저한테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내가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우린 둘만 남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언니는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어요. 결국엔 뻔한 스토리대로 됐고요. 근데 난 언니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남들 비슷하게 살았어요. 이쯤 되면 내가 졸업하고 잘 돼서 언니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언니는 언니의 과거가 나한테 짐이 될까봐 멀리 떠나가 버렸고, 난 꼭 결혼하기 위해 대학에 다녔던 여자처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언니를 비밀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말이에요. 그러셨군요. 이젠 다 잊어버리십시오.